야! 아, 그러니까요. 본격적으로 동작을 한번 배워볼게요. 오케이. 네. 또 있는 데에서 힘 밀어주시고. 밀고. 그치. 반대쪽. 힘 미시고. 다시 오시고. 자, 가는 방향에 킥. 미시고. 다시 모아주시고. 그렇죠. 킥. 미시고. 모아주시고. 킥. 미시고. 들어서.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여기서 스피드를 낼 수 있는 손동작을 가르쳐 드릴게요. 오케이. 힘 미는 발에 같은 손이 앞으로 나갈 거예요. 코 위에 살짝 올라가 주시면 되시고 뒤에 손은 팔꿈치를 쭉 펴주세요. 발을 바꿀 때 겨드랑이 스쳐서 다시 킥. 자세 잡고 출발. 좋아요. 지금 아주 잘하고 계세요. 오,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제가 아직 초보인데. 아니, 너무 잘하세요. 아, 지금 그래요? 저희가 허벅지 씨름에서 네. 저희 크루님이 지셨잖아요. 어떻게 해? 미니게임 한 번 더 대결 어떤? 좋아요. 네. 재밌어요. 네. 저희 미니게임 네. 하시러 가시죠. 네. 오케이, 렛츠고. 두 번째 미니게임은 종이컵 상쌓기인데 준비, 레디, 고! 우와! 조심, 조심! 넘어지지 않게! 좋아요. 아, 지금 코로님 더 빠르게 해줘야 돼. 지금 줄리엣 양님이 지금 빨라요. 더 빨라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셔. 팀장님, 빨리 가야죠. 빨리 가야죠. 힘들어요. 발 빨리! 발 빨리! 발 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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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너무 아픈데? 우와! 우와! 안 돼! 다리 아파. 다 왔어. 마지막! 다 왔어, 빨리! 마지막! 빨리! 아니다. 마지막! 야! 스케이팅 왜 이렇게 어려워? 잘하셨어요. 저희 두 번째 미니게임으로 7강 시승! 완전 운동이 된다. 운동이 되죠. 엄청 숨차죠? 괜찮죠? 저는 괜찮아요. 넘어지신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너무 잘하셔서 맞아. 또 다른 더 배우셔도 될 것 배우려고 같아요. 하는데 네. 하트 동작을 배워볼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네. 코너 동작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중심이 살짝 앞으로 가서 앉아서 왼발을 틀어주고 살짝만 틀어주고 무릎을 들어서 뛰는 거예요. 자, 중심 앞으로 왼발. 그렇죠. 그래요? 네네. 진짜 육상 선수처럼 딱 뛸 필요는 없지만 8발, 7발을 따다다다다 연결 동작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직선 배웠으니까 코너 한번 배워보실까요? 오케이. 네네. 네, 코너 쪽으로 가시죠. 네. 네, 저희 이제 킥 미는 동작을 배워봤잖아요. 예. 그리고 스타트 동작을 배워봤어요. 네. 그다음에 최고 어려운 코너 동작을 배워볼 거예요. 어렵다. 네, 네, 맞아요. 접어서 접어서 안쪽으로 빼고 1초, 2초, 3초 있다가 빼주세요. 바로 빼세요. 둘, 셋. 자, 중심 이쪽으로 밀고 개처럼 꽃게 있잖아요. 꽃게처럼. 그렇죠. 중심 보내시고 오케이, 그만. 오케이. 자, 킥 밀고 무릎을 들어서 안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빨간 선으로 한번. 아니, 잠깐만. 옆에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안쪽으로. 어우, 좋아요. 자, 킥 밀고. 아니, 쌤, 너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뒤로 가면서. 저는 뒤로도 줄리엣이랑 이길 수 있어요. 나 왜 이쪽으로 가요? 잘하세요. 잘 가르쳐서 감사합니다. 네. 잘하세요. 미션! 미션이에요. 원래 와우. 이거 나이트 루틴 미션 있어요. 줄리엔강 vs 김준영! 네.
과연 이번 대결을 승자는? 레디 고! 오우씨. 오, 세현이. 자, 킥 밀어야죠. 킥 밀어야죠. 상체 숙이고. 상체 숙이고. 오, 오. 세현이님 나오셨네. 상체 숙이세요. 상체 숙이고. 왜 이렇게 빨라? 끝까지. 아, 아, 오케이. 아. 어, 주광님. 아... 너무 잘하셨는데, 아... 마지막. 인정합니다. 아, 아 근데 난 진짜 욕심 생겼어요. 우리 네. 대결 한 번 더 합시다. 저는 뒤로도 줄리안강 이길 수 있어요. 시작은 누가요? 감독님이 해주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예. 야, 우리 팀 빠르다고? 오, 오, 오.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오. 잠깐만! 예! 끝까지! 아. 예! 아. 내가 꼴등! 질 뻔했네요. 야, 뒤로 가도 되게 빠른데? 스타트가 역시 빠르세요. 어우, 너무 빠르셔가지고 질 뻔했어요. 인정합니다. 아, 또 새로운 취미 너무 잘 배웠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원래 서른이 네. 백 있어요. 이거 네. 하나 뽑으면 뭐야? 선물 같은 거 받을 수 와우. 있어요. 네. 제가 먼저 뽑아볼까요? 네. 주황색을 좋아해서. 오케이. 어, 와우. 외롭지 않도록 함께 뛰어주는 강아지 인형. 저는 빙판이에서도 코가 시렵지 않도록 코돌이? 아, 귀엽다! 오, 귀여워! 아니, 뭐야, 이게, 뭐야, 이게? 한번 해볼까요? 와우! 귀여워! 아, 코! 코돌이! 이게 뭐야? 좋은데? 네? 어, 따뜻하네요. 따뜻하네요. 감사합니다. 따뜻하네요. 어, 여기 더 있네. 어, 귀여워. 이게 괜찮네. 아. 자, 오늘은 우리 스피드 스케이팅 좀 배웠는데. 네. 그럼 스피드 스케이트 매력은 10초 안에 설명해 주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먼저 시작! 네, 스피드 스케이팅은 신체 조건에 너무 탁월한 운동이에요. 하체뿐만 아니고, 정말 상체에서도. 스탑! 너무 10초. 짧은데? 자, 시작! 네, 스피드 스케이팅은 하체 운동과 그리고 또 몸 전체 운동을 발달시키는데 아주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한 번씩 해보세요. 아, 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지어. 시간 없어서. 네. 오늘은 스피드 스케이트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들, 크루들 좀 추천하고 싶은 취미 있으면 댓글로 우리 유튜브 밑에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피드 라이프 팀! 예! Ooh. 근데 왜 안 열려? 열? 네. 어, 그럼 얘도 읽어야 되네. 어, 잠깐만. 왜 안 열려? 안 돼. 왜 일부러 선물 안 주시려고 그러죠? 와우! 야, 역시 개력.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어, 여기 있네. 어, 귀여워. 이게.